자, 이번 시간에는 프로그램 언어의 종류가 있죠. 그 언어의 특성, 어떻게 발전되어 왔고,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발전 과정을 보죠. 자, 그림이 잘안 보일 텐데 책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말로 일단 설명을 하죠. 1960년대 이전, 60년대, 그 다음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 20, 90년, 20, 1990년대 이후. 뭐, 요렇게 일단 요약할 수 있고, 90년대 이후는 거의 크게 발전된 변화가 없습니다. 다양하게 나타나긴 했지만, 기본 베이스가 자바와 C입니다. C와 자바는 기본적으로 C 코드인데, C와 자바가 계속 지금까지 여러 형태로 변하고 있다는 그 형태만 보시면 되겠고, 그전에는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죠. 그러니까 1960년대 이전에는 어셈블리와 포트란, 그 다음에 USP, 어셈블러요, 어셈블러. 어셈블러, 기계어를 직접 만들 수 없으니까 니머닉 형태로 만들어진 형태. 전문가가 아니면 쓸수 없었고, 그걸 조금 더 계산하기 위해서 수치 계산, 공학용으로 만들어진 게 포트란, 과학자들이 만든 게. 그 다음에 1960년대에 딱 들어서서 이 포트란이 너무 수치 형태로 등장하다 보니까 데이터 처리, 업무 처리, 뭐 그런 급여 처리 같은 게좀 부족해. 사무 처리형 언어가 등장이 되는데 그게 코볼입니다. 얘는 명령어 형태가 대부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뭐 C는 E 플러스 3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Stop, End. 근데 얘는 부가적인 게 되게 많아. D, Add 이렇게 쓰고 2, 2하고 3, 2, 뭐 C 이런 형태로 씁니다. 그리고 부가적인 게 되게 많아. 그냥 영어로 쓰였어. 이건 수식으로 많이 쓰고. 그래서 보통 포트란 거는 과학기술이라고 그러고, 과학기술용이라고 하고, 얘는 사무처리용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뭐 급여사, 직원 계산, 이런 것들. 사무적으로 많이 쓰는 언어야. 쉽고. 이거는 과학기술자들이 많이 썼던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개를 합쳐놓은 게 바로 PL1입니다. 코볼의 특성, 포트란의 특성을 만들어 놨지만 별로. 그 다음에 이제 베이직이라고 하는 교육용 언어가 나와요. 베이직. 그러니까 기초적으로 교육용으로 나와놨던, 요것은 이제 인터프리터 방식입니다. 인터프리터 방식. 그 60년대에 들어서 이제 여러 가지 언어가 등장이 되면서 드디어 1970년대 바로 C 언어가 등장이 됩니다. 파스칼도 등장이 돼요. C 언어는 보통 유럽식이 아니고 북미식입니다. 미국에서 등장된 언어고, 파스칼은 알골이라고 하는 유럽형 언어에서 등장이 된 거예요. 굉장히 실용적이지만 얘는 교육용이고, 그 다음에 구조적인 언어예요. 굉장히 모듈화가 잘돼 있습니다. 구조적 언어. 프로그램을 분할을 시켜서 조립하듯이 프로그램을 짜는 것에서는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좋은 교육용 언어예요. 학문적인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때 대학에서는 가장 C보다는 파스칼을 많이 배웠어요. 대학에서는. C 언어는 그런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할수 있어요. 법령이야, 법령. 못하는 게 없는 거야, 얘는. 교육도 되고, 연산자도 무진장 많고, 하드웨어를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 언어이기도 하니까 계속 얘가 발전해서 현재까지 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80년대 이제 파이썬이라는 게 이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하죠. 쉬워서 쓰기 편하고. 뭐 스몰토크라든지 프로로그 이런 것들도 계속 등장이 되고 있는데, 그런 언어들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흐름 이런 게 시험 나오는 건 아니고요. 각각의 언어가 무슨 특징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무슨 특징이냐? 이런 언어는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걸 답할 수 있으면 됩니다. 포트라는 뭐예요? 과학기술용입니다. 기본적으로. 공학자들이 많이 사용을 해요. 간단한 예로 보면 포트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수 체계를 보면 옛날에 수, 정수, 실수 막 있잖아요. 근데 컴퓨터 프로그램에서는 정수와 실수를 표현하는 게 전부인데 대부분 얘는 복수수까지 표현할 수 있어요. 정수형, 실수형은 다 해요. 어떤 언어든. 복수수는 A 플러스 B 형태 아니야, 이거.
이 복소수까지 표현할 수 있는 게 포트란이에요. 그래서 공학용이라고 그러고 과학기술용 언어라 그래요. 1954년 초기 버전에 개발된 C 언어는 시스템 의존적이고 프로그램을 작성을 위해서는 컴퓨터 시스템 관련 지식이 많다는, 처음 대학에 들어갔을 때 제가 배웠던 게 포트란입니다. 굉장히 어려웠죠. 포트란. 1970년 포트란 77이 등장하나 그 이후에 등장한 언어 비교해 자료 구조가 제한적이다. 자료 구조라는 것은 데이터 구조죠. 자료를 쓸 수 있는 게 포트라는 사무처리형이라든지 레코드라든지 다양한 레코드 기억 장소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 왜? 공학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즉 계산기 위주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만 하는 건 아니잖아. 대량의 데이터,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뱉으면 데이터베이스 처리는 굉장히 부족해요. 얘가. 그러니까 공학용으로는 지금도 쓰고 있지만 데이터베이스 형태의 사무처리형은 쓰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그냥 공학용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재기함수 구조체 포인터 이런 것들이 안 돼. 재기함수라는 건 자기함수, 리커전이라고 해서 자기함수를 호출해서 쓰는 게 있거든요. 자기함수 호출을 쓰면 상당히 프로그램이 신속하고 안정적입니다. 리커전 함수. 구조체라는 건 바로 레코드입니다. 데이터베이스의 그 하나의 튜플 레코드를 만들어 쓰지 못해요. 포인터는 C언어에서 하드웨어를 제어할 수 있도록 컴퓨터 메모리를 직접 지정할 수 있는 구조. 포트란 90이 등장을 했으나 포함되었다. 그때서나. 그러니까 그 전에 지금까지도 이제 쓰는 거는 공학용 이런 복사수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좋다. 코블은 너무 공학 쪽에 흐르다 보니까 사무처리형 언어로만 레코드 위주로. 아까 구조체가 잘 안 된다 그랬죠. 포트란에서는. 코블은 바로 구조체 위주로 만들어진 언어다. 쉽게 만들어진 언어다. 미 국방성에서 만들어졌고 단순한 입출력 구현시도 많은 형식적인 문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코블을 배우려면 environment division, 디비전이 네 개가 있어. identity division, environment division, data division, procedure division 해갖고 네 개의 디비전을 선언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단순히 C는 E+3을 두 개 돼서 C를 출력하면 포트란 같은 경우는 그냥 write 하면 되거든요. 이러고 끝나. 프로그램은. C 언어는 이렇게 해주면 돼. 인티저 C 선언해서 얘도 선언을 해야 되겠지만 C는 2 플러스 3 프린트 해주면 돼. 이러면 돼. 근데 코블은 4개의 디비전으로 나눠. 아이덴티티 디비전, 엠바런트 디비전, 데이터 디비전, 프로시저 디비전 4개의 디비전 나눠서 여기는 작성자, 보고서 형태로 여기는 환경, 여기 실제 상황의 기억 장소, 프로그램이 여기서 써. 232C. 디스플레이. C. 스탑넌.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거든요. 얘 왜 하는 거야, 얘? 얘 한다. 데이터는 어쨌든 해야 되지만, 환경이나 개개인의 어떤 개개인의 정보를 왜 집어넣고 프로그램 짜 이렇게 군더더기가 많았다고. 프로그램 크고 구문이 복잡하다. 복잡하진 않죠. 쉽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복잡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순차적 방식으로 웹 프로그램과 쉽게 통일이 될 수 있다는 장점입니다. 지금에 와서는 웹은 이런 형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웹.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어플이나 앱 같은 경우는 그 소유자나 권한이나 환경들을 설정하지 않으면 다양한 인터넷 데이터를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엠바이런트 같은 것들이 많이 추가됩니다. 환경을 잡아내는 것. 자료구조 선언 부분과 프로그램 실행 부분의 자료구조 선언 부분, 그 다음 실행 부분, 데이터 디비전, 프로시저 디비전이 따로따로 구분되어 있어요. 자, 파스칼은 유럽의 언어인 알골에서 출발이 돼서 알골. 유럽과 미국은 이런 컴퓨터 기술이나 과학기술에 굉장히 경쟁 구도를 갖고 있죠. 유럽이 이제 굉장히 보수적이고 자존심을 상해 있기 때문에 포트란이 이제 미국에서 출발했다면 알고리안 언어도 유럽에서 출발을 해서 만들어진 게 파스칼이에요. 그래서 파스칼 언어는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그러니까 실용적이지 못했던 거고 미국시에서 발전된 C 언어는 굉장히 실용적이고 보수적이지 않아요. 언어 자체가.
1971년, 80년까지 쓰이던 언어고 잘 짜진 구조와 간결성으로 프로그램 언어를 성공화했으나 분리 컴파일이나 문자를 적절한 처리를 하는데 이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이제 교육형이고 구조적이지만 실용적이지 못했다. 사용자의 정의 추상화 기능은 제공하나 정보 운익 기능이 없어 현대 프로그램 기법을 적용하면 정보 운익이라고 하는 건 부작용이 많다는 거죠. 프로그램을 모듈화 시켰어요? 하나의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모듈화 시킵니다. 그럼 이 모듈화 시키면 서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안의 내용은 대부분 숨기고 요 기능이 어떤 기능이 있다는 것만 알면 돼. 내가 자동차 부품을 갖고 있어요. 부품화된 어떤 부품을 조립해서 자동차를 만들죠. 그럼 그 부품의 안에가 어떻게 생긴지 알 필요가 있나? 이건 어떤 전압을 주면 어떤 결과가 나와야 돼. 어떤 부품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인터넷에서 어떤 주문한 조립 제품을 갖고 왔다. 그럼 부품 하나하나가 어디 쓰이는 게 중요한 거지. 내부 구조를 뜯을 필요가 없잖아. 내부 구조를 뜯어봐서 연결할 때 필요하다. 이건 힘든 거야. 여기를 알아야 여기 연결시킬 수, 아니야. 이게 뭐 하는지만 알면 돼. 뭐 하는 기능이야. 뭐 하는 기능이야. 뭐 하는 기능이야. 이것만 알면 되지. 어떻게 만들어내는지는 알 필요 없어. 이런 부분들이 부족했다는 거죠. 정보 운익 기능이 없어서 부작용이 많았다. 지금은 이제 이것이 발전돼서 델파이라고 하는 비주얼 베이직과 같은 델파이 언어로 이제 4세대 언어로 등장이 되고 있죠. 이 소스 코드가 바로 파스칼 코드로 되어 있어요. 비주얼한 프로그램이죠. 그다음 시언어. 시언어는 이제 등장이 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랐고 저 또한 엄청나게 이 언어를 쓰면서 그전에 배웠던 포트라이나 코블이나 파스칼 때문에 답답했던 게 확 시언어를 배우면서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배울 거 아니야. 포트라이나 코블 배우면 와 프로는 이렇게 짜는 게 이렇게 귀찮고 군더더기가 많고 그런 걸 이걸 보고 나서 알았다고. 그러니까 시언어를 접하는 순간 눈이 만약에 1.0이면 1.5, 3.0이 된 것 같은 컴퓨터 내부 속속들을 다 뒤져볼 수 있는 그러한 희열을 느꼈었습니다. 이 시언어를 접했을 때. 1972년 개발된 언어는 유닉스 운영체제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만든 언어가 아니에요. 유닉스 운영체제가 있죠. 지금 여러분 대본 쓰는 게 윈도우즈고 윈도우즈가 만든 MS4, 빌 게이츠가 만든 MS4. 빌 게이츠는 바로 학생 때 이 유닉스라고 하는 운영체의 유통 알바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닉스라고 하는 것이 먼저 등장이 됐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윈도우즈라고 하는 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유닉스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쓰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쓰게끔 만들어진 운영체제예요. 거기서 이 유닉스를 운영하기 위한 언어가 필요했는데 그게 바로 시언어입니다. 시언어니까 어디든 다 적용이 될 수 있고 일반 프로그램도 할 수 있어요. 법령 언어 개발되었으나 문법의 간결성, 효율성, 실행, 효과적 포인트 타입, 포인터, 나중에 배우겠지만 컴퓨터 메모리를 직접 지정해낼 수 있는 능력, 배우기 쉽고, 연산자가 무진장 많습니다. 연산자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할 게 많다는 거야. 배우긴 좀 어렵지만, 할 게 많아. 무기가 많다는 얘기죠. 씨뿔뿔. 자, 그래서 이제 C++은 더 개선된 거죠. 버전업이 되고 객체라고 하는 부분까지 기술할 수 있는 언어로 되어 있죠. 클래스 상속, 객체. C에서 C++이라는 것은 더 좋다는 얘기예요. 기존에 있는 C 문법을 갖고 있으면서 지금 객체 지향인 객체형 언어, 오브젝트라고 하는 현실 세계를 자료 구조와 연산을 합해진 객체 구조를 만들 수 있는 클래스를 선언할 수 있고 그걸 만들었을 때 상속도 할 수 있고 그런 언어로 발전된 게 C++입니다. 대형 프로젝트 셋이 모듈별 분리가 가능하며 클래스로 만들어서 유지 관리가 편하다. 프로그램 하는데 상당히 쉽고 그 다음에 오류도 쉽게 찾을 수 있고 유지보도 쉬워. 근데 그 클래스를 만들어낸 설계는 좀 어렵죠. 자바. C와 유사한 코드를 갖고 있는 더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고 현재는 인터넷 웹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기반이 되는 그러한 언어입니다. 단순하고 분산 환경, 보안성을 지원한다. 분산 환경이라는 것은 하나의 컴퓨터가 아니라 여러 개의 컴퓨터, 즉 인터넷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바는 컴파일을 거쳐야 되는 것. C++나 C는 다 컴파일 언어입니다. 컴파일을 통해서 클래스 파일을 가상 머신을 통해서 실행해야 된다. 자바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언어는 컴퓨터 운영체제에서 다 지원을 해줍니다. 자, 컴퓨터 메모리가 있고 여기가 롬이고 여기가 램입니다.
컴퓨터 메모리죠. 여기에 운영체제가 올라와 있어요. 그럼 프로그램을 사용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프로그램을 짤 때는 다 운영체제의 지원을 받아야 돼. 운영체제의 권한, 역량을 받아야 돼. 그런데 자바는 그게 아니고 자바 버추얼 머신이라고 하는 중간에 하나가 등장이 돼요. 그래서 얘의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되는 거냐면 이 운영체제에 종속되어 있지 않아요. 프로그램이. 자바 버추얼 머신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중간에 있는데 얘가 있으면 이 운영체제에 종속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체제라는 건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윈도우즈, 유닉스 이런 거 있잖아. 그럼 운영체제는 기계를 제어하는 것이고 사용자한테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제공합니다. 근데 그 라이브러리들을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프로그램이 종속되어 있고 융통성이 없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없어요. 그런데 자바 머신이 있으면 자바 머신은 풍부한 자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되어 최적화되어 있고 분산 환경과 보안성 같은 것이 많기 때문에 자바 프로그램은 간단한 몇 개만 가지고도 굉장히 복잡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자바 프로그램의 특징입니다. 그 얘기는 자바 머신이 JVM을 말해요. 자바스크립트는 이 자바를 웹 HTML 형태와 같이 붙여 쓰기 위해서 만든 거죠. 단지 얘는 이제 키트야, 키트. 자바의 클래스라든지 상속 개념은 쓸 수 없고 그냥 웹의 HTML과 붙어서 좀 더 동적으로 만들어진 스크립트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PHP, JSP, ASP라는 것을 스크립트 언어라고 하는데 얘는 서버에서 운영이 돼요. 클라이언트에서 운영이 되는 게 HTML입니다. 여러분 웹브라우저 익스플로어나 크롬이 여러분이 보기 좋게 예쁘게 화면이 보여지는 건 바로 HTML이 있는 거고 거기에 자바스크립트가 있어서 그래요. 자바스크립트를 해서 좀 더 동적으로 처리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옛날에는 얘가 없었고 얘가 없어. 그래서 단지 HTML 가고 문서 보내고 받고 링크하고 이게 다야.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잖아. 인터넷을 통해서 게임도 할 수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계산해서 얻고 게시판도 게시글도 올리고 여러 가지 동적인 프로그램들을 하잖아요. 정적인 프로그램은 그냥 보는 거예요. 화면을 보고 초기 인터넷은 아 이런 게 있구나 신문 보듯이 촥 넘기고 아 이런 게 있구나 신문 보듯이 정적입니다. 그 HTML이에요. 근데 신문에다가 내가 필요한 내용을 집어넣으면 결과가 나오고 내가 게시글을 올리면 결과를 볼 수 있고 로그인도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 이런 동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해요. 이런 프로그램들을 다 CGI라고 하죠. 그 서버에 들어가는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PHP, JSP, ASP 이런 걸 해야지만 데이터베이스에 연결이 되고 지금 형태의 인터넷 환경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문서를 줬을 때 서버 환경에서 실행하고 번역하는 건 이런 것들이 하는 거고 그런 것과 똑같은 역할을 클라이언트, 여러분 컴퓨터에서 하는 것은 자바스크립트예요. 구분을 하셔야 돼요. 얘는 서버에서 운영되는 스크립터, 이거는 내 컴퓨터, 클라이언트에서 운영되는 컴퓨터입니다. 자, 이건 뭐 많이 계속 설명했던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요 자바 기반이라는 거예요. 1995년 개발된 객체장 스크립터로 웹페이지의 동작을 구현할, 동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만든 거고 빠른 시간에 코드를 완성할 수 있어 확장성이 좀 매우 쉽다. 굉장히 쉽고 HTML과 잘 어울린다. 보안이나 성능이 다른 언어에 비해서 부족하다. 왜 소스가 노출돼 있어요, 이거는? 얘는 노출돼 있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HTML 홈페이지를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소스 보기 하면 다 나와. 어떻게 프로그램되어 있는지. 이제 펄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형태인데 이것도 여기에 속했다고 보면 되죠. 같은 맥락의 언어입니다. 텍스 처리의 주안점을 두고 만들어진 CGI용으로 많이 사용된다. CGI라는 것은 Common Gateway Interface라는 약어로 해서 서버 측에서 여러 가지 외부 입출력, 외부로부터 접속하고 그 접속된 대로 내가 결과를 돌려주고 두 컴퓨터 간에 얘하고 서로 통신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여러 가지 인터페이스 방법을 CGI라고 하고 그런 것들이 중에 하나다는 겁니다.
변수를 명시어로 선언할 필요가 없고 변수를 선언한다는 것은 이거죠. 인티저 A를 선언해서 A에다가 3을 집어넣어야 돼. A라는 기억 장소를 정수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하고 3을 집어넣은 거거든요. 이렇게 선언한 것을 쓰는 것을 명시어라고 하는 거고 얘 선언 없이 그냥 A에다 3을 쓰면 정수네? 정수형으로 확보해야지. 그때 그때 동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묵시적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명시어로 선언할 필요가 없이 묵시적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변수가 지정하였을 때는 기본 초입값을 갖게 된다. 그러니까 0이면 0. 그러니까 아무런 것을 쓰지 않았을 때는 정수형일 때 0. 문자일 때는 null. 뭐 이런 값들을 갖게 된다. 자, 파이썬이라는 것은 지금 교육적으로 굉장히 많이 쓰는 거고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으로 많이 씁니다. 우리의 시험에서도 자주 나올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C언어와 함께. C언어, 자바, 파이썬. 자, 얘가 개발한 언어로 영국 6인조 코미디 그룹인 파이썬이라고 하는 그룹이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을 딴 거예요. 굉장히 좋아했나 봐요. 문법이 매우 쉬워서 초보 자리에 입문하기 쉽다. 그래서 많이 배워. 초등학생들 많이 배우고 대학에서도 많이 배우고 배우고 싶고 익숙성이 좋다. 그 현 시점에 잘 맞아요. 인터넷, 웹, 어플 이런 거 만들 때 다양한 함수로 많이 제공이 돼서 스타트업과 글로벌 기업에서 많이 사용을 한다. For 언어처럼 인터프리터 언어다. For과 인터프리터, 파이썬은 다 인터프리터 언어다. 객체 지향 스크립트 언어다. 이거죠. 그러니까 파이썬의 가장 중요한 특징, 컴파일러가 아니고 인터프리터 방식입니다. 그리고 객체 지향이에요. 그리고 스크립트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파이썬 얘기하면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 객체 지향을 생성, 객체를 생성하고 사용할 수 있는 객체 지향 언어다. 스크립터처럼 객체 일부를 사용하는 객체 기반이 아니라 객체, 자바에서는 객체 기능을 그대로 쓸 수 있다. 시스템 프로그램, 하드웨어 제어 등 제어하고는 모든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런. 시스템 프로그램, 하드웨어 제어 같은 것부터 C 언어 가지고 합니다. 파이썬은 C 언어로 구현됐기 때문에 C 파이썬이라고도 하고 동적 타입을 지원하는 인터프리터 방식이다. 동적 타이핑. 동적으로 변수를 선언하지 않고 그때 기억 장소를 확보할 수 있다. 인터프리터가 그런 형태죠. 기본적으로 컴파일러는 정적 타이핑이라고 할 수 있고 인터프리터는 동적 타이핑이라고 할 수 있죠. 자바스크립트는 스크립트 형태로 사용하는 비파이썬도 있다. 다음에 C샵이라는 것들입니다. C샵은 C죠. C. C인데 윈도우즈 MS사에서 만든 거예요. C, 자바라는 게 너무 잘 나가니까 MS사에서도 우리를 만들어야겠다 해서 만든 게 C샵입니다. 2000년대 닷넷이라고 그러죠. 닷넷으로 읽고 닷넷 MS사의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만든 C를 사용할 수 있는 C죠. 그러니까 닷넷을 갖다가 설치하면 모든 프로그램은 자바 머신처럼 사용할 수 있는 형태다. 우리가 앞에서 운영체제가 있다 그러면 JVM처럼 모든 자바 어플리케이션을 쓸 수 있듯이 요거를 MS사에서 만든 게 바로 닷넷이라고 보면 돼요. 비주얼 베이직, C나 C++ 발전된 형태로 비주얼 베이직 같은 거, MS에서 만든 그런 걸 쉽게 쓸 수 있다. 닷넷 환경에 실행되기 때문에 환경에 설치되어야 되고 C샵 컴필러를 필요로 한다. 고링이란 뭐 이렇게 구글이랑 비슷한 단어죠? 구글에서 만든 겁니다. 고란 말도 쓰고 뭐 구글은 이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런 대기업이죠. 시어나 직접적인 연관을 갖고 있으면 내장 라이브를 많이 지원한다. 내장 라이브를 지원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기능들을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if for, switch 같은 시어너 문법, 시어너를 배우겠지만 이런 문법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하드웨어 사용이 낮더라도 인터넷 웹상에서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컴파일이 가능하고 좋다. not, 또 최근에 이제 파이썬과 같이 대두되는 언어인데 이제 보통 스마트폰을 위주로 많이 사용하는 그런 언어입니다. 자바 기반이야. 객체 지향이고 객체라는 것은 이제 계속 배우겠지만 또 배웠거나
이 객체라고 하는 것은 현재 프로그램 기법이죠. 옛날에는 구분, 프로그램을 부품적으로, 부품화시켜서 프로그램을 짰다면 이제는 자료와 그걸 자료를 수행할 수 있는 현실 세계를 컴퓨터 세계로 가져오는 단계에서 데이터만 가져오면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뿐만 아니라 그 데이터를 컨트롤할 수 있는 프로그램까지 묶어서 한 통째로 운영하는 추상적인 데이터를 우리가 객체라고 하죠. 자, 그건 이제 객체라는 게 잘 이해가 안 되면 객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그라운드 작동하는 점에서 자바스크립트와 차이가 있다. 자바스크립트는 포그라운드죠. 그러니까 전면에 보여진다고 하면 이것은 실제 내부적으로 처리된다는 의미예요. 자바스크립트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다. 굉장히 쉽다는 얘기입니다. 많이 최근에 이제 대두되고 있는 그런 언어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뭐다? 자바 기반이고, 그 다음에 객체 지향이고, 그 다음에 포그라운드가 아니라 백그라운드로 운영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별도 라이브를 설치하지 않아도 HTML 페이지를 수정할 수 있는 굉장히 막강한 거죠. 그러니까 웹 형태로 주로 사용하고 스마트폰의 프로그램으로 개발할 때 많이 쓰는 겁니다. 그 다음 실론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실론. 실론이 저게 이제 스리랑카라는 말을 원래 저렇게 썼다고 하는데 그것도 언어예요. 저것도 하나예요. 자바 기반을 둔 언어고 코드 패키지와 모듈을 정리해 가상 머신에 컴파일을 수정한다. 가상 머신은 역시 JVM이죠. 자바 기반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실론 하드라는 저장소에서 모듈을 발행한다. 모듈이라는 것을 생성하고 공급한다는 거죠. 모듈이라는 것은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걸 사용할 때 바로 저 저장소에 오픈을 하게 되면 거기에 있는 모듈들을 언제든지 갖다 쓸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언어별 특징을 이제 쭉 설명하고 있는데 그게 복잡하게 나오진 않고 그래서 객체 지향 언어가 아닌 건 뭐냐? 뭐 C나 뭐 그래서 코블이나 포트란 C 뿔뿔 같은 건 객체지. 자바스크립트하고 뭐 ASP, PHP 이런 것들의 차이가 뭐냐? 이런 것들만 잘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복잡하게 내부적으로 문법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C 언어하고 자바하고 그다음에 파이썬 정도, HTML 정도 이 정도만 파악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프로그램 수행 순서.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어떻게 수행한다, 실행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프로그램이 어떻게 작성이 돼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최종 실행 파일이 만들어지느냐.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순서. 이제 컴파일을 한다고 봤을 때, 인터프리터나 어셈블러가 아니라 컴파일을 수행한다고 봤을 때. 자, 프로그램을 작성을 합니다. 원시 프로그램이죠. 뭐 C 언어로 만들었다고 하죠. C 언어로. 근데 예전에는 프로그램을 하나만 가지고 하나의 프로그램 파일만 가지고 작성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고 프로그램을 여러 개의 파일로 나눠서 작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여러 개로 조각나서 프로그램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는 하나의 파일에다가 하나의 문서에다 다 프로그램을 짰다면 지금은 따로 짠다고 보면 돼. 종이로 보면 한 장에 짠 걸 이제는 여러 장을 가지고 짠다.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소스. 이게 이제 메인이다 그러면 서브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네들은 이제 다 번역을 합니다. 컴파일을 다 해요. 그러니까 결국 다 뭘로 만들어낸 거죠? 기계어인 목적 파일들을 만들어냅니다.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야지. 그러면 이렇게 따로 작성된 것은 어떻게 해요? 이제 목적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겠죠. 기계어로 된 것들이 만들어지겠죠. 응? 0과 1로 되어 있는 기계어 파일이 만들어지겠지. 그죠? 소스 프로그램을 바로 목적 프로그램으로 만드는 과정이 바로 컴파일을 한다 그랬죠. 컴파일. 자, 그럼 얘네들이 다 떨어져 있으니까 합체될 거 아니야. 그치? 서로 연결 정보를 갖습니다. 연결 정보를 갖고 있는 걸 우리가 링커라 그래, 링커. 연결시켜야 될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이게 1번이야, 여기가 메인이야, 그러면 메인. 여기가 1번이야, 2번이야, 3번이야, 4번이야. 그래서 메인 1번, 2번, 3번, 4번. 로고를 링커 에디터라고 하는데, 링크 에디터를 통해서 이거를 결합시킵니다.
아니, 따로 만들었으면 결합을 시켜야 될거 아니야. 최소한 같은 문서라고 하는 걸 어딘가 정의해 놔야 될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얘를 가지고 어디에요? 메모리에. 컴퓨터 메모리에 적책시킬 수 있는 로드를 만들어. 로드 모듈. 그러니까 얘네들이 프로그램 파일이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주기억 장치에 올라가는지 로드 모듈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메모리에 올라오면 그때서야 비로소 실행이 되는 겁니다. 큰 회사에서 어떤 게임 프로그램을 만든다. 그러면 너 이 프로그램 만들고 입력하는 건 만들고 너 네트워크 관련된 거 만들고 넌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거 만들고 넌 이미지 같은 거 만들고 캐릭터 만들고 다 따로 만들겠지. 그걸 컴퓨터에 돌아갈 수 있도록 번역을 쫙 합니다. 그리고 그걸 연결 정보를 걸어요. 실행할 수 있는 최종 모듈로 만들어요. 이거는 실제로 이 프로그램이 다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 어떤 게 올라가고 먼저 어떤 게 내려와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적재하고 내려오고 적재하고 내려오고. 이걸 우리가 로드라고 하죠. 로드. 적재시킨 다음에 실행시킵니다. 그 순서를 받는다는 거야. 순서 기억해야 됩니다. 다음 점 틀린 거 맞는 거 찾아라. 비워두고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프로그램 작성된 프로그램 원시 프로그램이라고 하고 바로 포트란 시언으로 작성한 거를 번역을 하죠. 기계로 번역하고 그 다음에 목적 프로그램 기계로 파일들을 링커를 통해서 연결을 하나의 프로그램을 연결시키고 그 다음에 적재할 수 있도록 로더를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적재해서 CPU에서 실행된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간략간략하게 어떤 형태 흐름으로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실행되는지 간단간단 용어만 일단 잘 정리해두자. 세부적인 건 이제 따로 또 배우도록 하고 링커라고 하는 것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요. 그럼 하나의 프로그램만 작성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모듈화시켜서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따로 번역을 해요. 그죠? 이것이 이제 메인 프로그램이라고 하고 나머지는 이제 서버 프로그램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얘네들이 서로 연결시켜서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링커라고 한다 그랬어. 근데 이렇게 따로 작성한 거를 자기가 자신이 만들 수도 있지만 지원을 받을 수도 있죠. 지원을 받을 수도 있잖아. 지원을 받는 건 뭐라 그래? 이거를 라이브러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내가 프로그램을 짤 때 내가 다 메인 프로그램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짰는데 어떠한 기능이 모듈화된 부품이 필요해. 그럼 내가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내가 만들긴 어렵고 이미 만들어진 게 있단 말이야. 그런 거를 끌어다 쓰고 싶어. 그럼 얘네들 결합해야 되죠. 얘네까지 다 결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사용하는 전체 프로그램에서 지원받는 거나 자신이 갖고 있는 라이브러리들이 이렇게 많지요.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실행 파일을 만들 때 다 가져와서 만드는 것이 있겠고 아니면 실행 파일을 만들 때 필요한 것들만 선택적으로 가져와서 그때그때 링크를 할 수도 있잖아. 그죠? 전부, 일부. 이걸 우리가 보통 이런 형태를 SSL, DSL, DDL, DLL, SLL. 죄송합니다. DLL 아니 정적 LL SLL 요거를 DLL 요거 구분하셔야 돼요. 자,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요. 번역을 합니다. 목적 파일들이 만들어져요. 서로 링크를 하는 정보를 컨트롤하는 건 이제 링크 에디트 링크 에지라 그래요. 링크 에지. 자, 링크할 기술을 통해서 실행 파일을 만들 거 아닙니까? 실행할 수 있는 모듈로. 그러면 여기 있는 모듈을 다 가져와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해. 이것은 SSL, 정적 링크라 그래. 얘는 동적이라 그래, 동적 링크. 그러니까 이 라이브러리들을 다 실행할 때 아예 가져와서 수행을 해. 그러면 뭐가 될까? 덩치가 굉장히 커지겠죠.
여기는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연결시켜. 얘는 실행 파일을 만들어 놓고 얘는 전부를 포함시키지만 그때그때 포함을 시키는 거죠. 이런 형태를 우리가 동적으로 수행한다. DLL 방식이라고 해요. 자, 우리가 책에 보면 날개에다가 이제 군대 얘기했죠. 부대. 우리가 전쟁에 일어나면 막 여러 부대들이 있잖아요. 포를 쏘는 부대도 있고 뭐 총만 쏘는 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부대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쟁을 나갈 때 지휘부에서 다 가. 그러면 다 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 가면 이동하기도 어렵고 덩치도 커지고 융통성이 떨어지죠. 이건 어떤 거야? 다 가는 게 아니고 일단 필요한 부대만 가.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불러서 써. 이게 바로 동적 링크라래. 부서로 얘기를 해보자. 부서.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데 우리 부서가 10개 정도 부서가 있어. 다야 그게. 다 가. 그러면 그 10개의 부서를 다 활용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고 몇 개의 부서는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게 바로 이런 형태고. 이 형태는 뭐냐면 꼭 필요한 애만 당장 가.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동적으로 연결시켜. 이게 동적 링크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동적 링크라고 하는 것은 그때그때 붙이니까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은 놈은 딴 놈이 쓸 수 있어 없어. 갖다 쓸 수 있잖아. 근데 이런 전체를 갖다 놓는 놈은 여기 있는 걸 다 끌어다가 실행 파일을 만들기 때문에 이 놈은 재사용이 안 돼. 그러나 얘는 그때그때 필요다 쓰니까 안 쓸 때 반납하면 되잖아. 안 된다면 다시 돌아가. 니네 우리 부대 지금 너 포 필요 없어. 다시 원상 복구 니네 부대로 볼까? 복귀. 너 부서 필요 없으니까 복귀. 그럼 딴 부서에서 갖다 쓸 수 있잖아. 자, 링크를 한번 확인해 보죠. 책의 내용을. 번역 프로그램에서 번역된 여러 개 목적 프로그램과 프로그램에서 사용된 내장 함수들. 자신이 만든 것도 있고 지원을 받은 라이브러리도 있단 말이지. 그것을 도움을 받아서 프로그램이 실행된다. 여러 개 목적 모듈들을 로즈 모듈이라고 하는데 모듈을 생성해 주는 것이다. 링커는 각각의 컴파일된 목적 프로그램과 이런 라이브러리들이 묶여서 로즈 모듈이라는 실행 가능한 한 개의 기계로 통합한다. 야, 실행 가능한 파일로 만드는데 기계로 된 여러 개 프로그램을 묶어서 로즈 모듈을 작성한 것을 링크 에디터가 한다. 링크 에이지 혹은 링크 에디터라고 하는 것을 하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다 컨트롤 해주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링커 에디터 혹은 링크 에이지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모아놓고 관리하는 것을 링커 에디터 혹은 링크 에이지, 링커를 시킨 거 아닙니까? 모듈을. 그런데 그 두 가지 방식이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해요. 링커가 뭔지 알면 되고 그걸 컨트롤하는 프로그램이 링크 에디터라는 거 알면 되고 SSL과 DDL이 뭐냐. SSL. 소스 프로그램이 있어요. 목적 프로그램이 있잖아. 번역을 했죠. 라이브러리들입니다. 이게 라이브러리. 얘들이 라이브러리. 이것이 소스 프로그램, 목적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이제 실행 모듈을 만들고 싶은데 실행 만들기 전에 다 끌어와. 다 끌어온 거야. 이거야. 이게 SSL, Static Link Library. 이거는 다이나믹이겠죠. 네. 그림 볼까요? 소스 프로그램, 목적 프로그램 만들고 실행 파일을 만든 다음에 그때그때 가져온단 말이야. 다르죠? 그림을 잘 이해하세요. 다시 거꾸로 가볼까요? 실행 파일을 만들 때 두 놈을 다 가져와서 만들어. 동적은 실행 파일을 만들어 놓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 끌어들여. 어떤 게 낫겠냐 이거죠.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다시 보세요. 소스 프로그램을 번역했죠. 그 다음에 라이브를 같이 합쳐서 실행 프로그램을 만들어낸다고. 근데 얘는 실행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그때그때 필요해서 쓰겠다. 전쟁에 나가는데 다 끌어와. 안 쓰는 부대도 있네. 회사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다 가져와. 안 쓰는 프로젝트 있겠네. 여기는 어떻게 돼? 필요한 놈만 갖고 와. 일단은. 그리고 그때그때 필요한 걸 갖다 써. 이게 동적이죠. 자, 그러면 SS부터 특징을 살펴보죠. 하나의 프로그램 번역할 때 내장 함수에 링크되어 프로그램 삽입한단 말이에요. 다.
상응적 프로그램과 랍의 연결 작업은 상응적 프로그램 실행되기 전에 다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실행되기 전에 다 이루어지잖아. 이건 실행해놓고 그때그때 필요하잖아. 메모리가 굉장히 커지죠. 이걸 다 들어왔으니까. 안 쓰는 놈도 있는데 다 들어왔어. 실행량이 커지면서 실행 속도가 늘어질 수밖에 없죠. 부대가 모든 부대가 다 덤볐어. 모든 부서가 다 덤볐어. 이동하기도 힘들고 밥 먹으러 가기도 힘드네. 여러 개 사용자 프로그램 한 개의 랍을 공유할 수가 없으니까 이 프로그램을 다 끌어왔기 때문에 부서가 다 왔기 때문에 부대가 다 왔기 때문에 남아있는 부대가 없어. 활용이 안 돼. 딴 부대에서. 딴 어떤 전쟁터에서. 딴 부서 어떤 프로젝트에서. 변경과 갱신이 굉장히 어렵죠. 카 왔는데 뭐 어떻게 할 거야. 이게 바로 SSLL의 특징. DLL이라는 건 내장함수 프로그램에 번역돼 링크되지 않고 실행될 때 그때그때 필요한 걸 붙인다. 상응적 프로그램과 랍의 연결 작업은 상응적 프로그램이 실행된 다음에 이루어져. 물론 필요한 건 그때그때 가져가겠지만 처음에 가져갈 수도 있죠. 실행 프로그램의 메모리가 작아지죠. 응? 전쟁을 하는데 부대를 다 안 데려갔으니까 이동하는 부대가 작잖아. 프로젝트를 개발할 때 부서가 한두 개밖에 안 가져갔으면 부서가 작잖아. 실행 용량이 작아지면 실행 속도가 이동하기가 편하잖아요. 전쟁하기가 편하지. DL 방식에 사용을 하면 SL 방식에 사용할 때보다 메모리와 디스크의 공간을 절약할 수가 있겠죠. 여러 개 사용자 프로그램 한 개의 랍을 공유할 수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사용하지 않는 내가 지금 얘가 지금 당장 요만 가져왔다면 나머지들은 딴 놈이 쓸 수 있잖아. 변경과 갱신은 이거보다 용이하다. 두 가지를 구분해서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D가 동적이고 S가 스테이틱입니다. 라이브러리 여러 개 부품화된 프로그램을 결합할 때 전체를 결합해서 큰 규모로 운영할 거냐 아니면 실행 파일을 만들어 놓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실행하면서 끌어당기겠느냐. 여러분 아래 한글 같은 거 쓰다 보면 아래 한글 막 프로그램 실행하잖아요. 그러면 만들어진 거 그만큼이에요. 뭐 그림이나 표현 그때그때 막 붙였습니다. 동적으로 다 대부분 프로그램은 연결해서 써요.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로그램 다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일부만 올라가서 실행되다가 필요한 어떤 도구나 장비가 들어온 기능이 필요하면 그때그때 링크시킵니다. 동적 링크로. 그래서 SLL과 DLL을 정확히 구분하자.